한가요 고은수님들 6월 모의평가 해설 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쭉 상세하게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이제 뭐 전형적으로 나왔죠? 사문자연 비교하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문 속에서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되면 사문현상, 그렇지 않으면 자연현상 구분하시고 밑에 선지에서 특징 매칭시키면 되는 매우 무난한 선지도 정해져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밑줄진 기억에서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뭐 항상 이렇게 발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문현상과 자연현상 비교하는 거고요. 보겠습니다. 인상파 화가인 모네는 빛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나무와 꽃의 색깔, 햇빛과 물빛의 조화를 담은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네, 창작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도가 개입이 되는 사회문화현상이죠. 모네의 작품에 나타난 색채와 표현 방식의 변화. 표현 방식을 변화시키는 건 모네라는 화가의 의지의도가 담긴 당연히 사회문화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내장에 걸렸음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백내장에 걸리면 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져 사물이 흐리게 보이는 것은 이 모네의 의지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연현상이 되겠고요. 더 진행되면 수정체가 노랗게 변한다. 이 경우 수정체에서 노란색의 보색인 남색 등은 차단되고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노란색과 붉은색은 통과한다. 그래서 이 파장이 긴 색깔들이 잘 통과하는 것도 역시 사람의 의지의도와 관련이 없는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이 사문현상, 디귿니을이 자연현상.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라고 할 수 없죠. 둘 다 사문현상이니까 둘 다 개연성의 원리. 2번, 니은과 같은 사문현상은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과 달리 그렇죠. 같이 함축적인 것은 사회문화현상만의 특징 맞습니다. 정답 2번이 되겠고요. 3번,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은 니을과 같은 자연현상과 또 달리라고 할 수 없고 인과관계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사문자연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억부터 리을까지 모두 다 인과관계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리을과 같은 자연현상은 기억과 같은 사문현상과 역시 달리가 틀렸죠. 보편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문자연의 모두 다 공통점. 그래서 여기 기억부터 리을까지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틀렸습니다. 5번, 디귿 리을과 같은 자연현상은 기억 니은과 같은 사문현상과 이거 또 나왔죠. 달리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사문과 자연의 공통점입니다. 네, 그래서 틀린 선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무난하게 나왔고요. 2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이게 차근히 읽으면은 진짜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막 급하게 긴장하고 막 피곤한 시간대에 보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나 봅니다. 근데 진짜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양적 연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길게 줄글이 나오는 건 작년부터 이어지는 경향이고요. 차근히 읽으시면 돼요. 조금 지문이 새롭긴 했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했고 지금 연구자 갑이 있어요. 갑이 타인의 존재라는 변수와 개인의 과업 수행이라는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했고 그는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 변수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 두 개의 선행 연구 A, B를 검토했다. 그래서 우리 선시연 개념에서도 배웠죠. 이 가설 설정이 워낙 까다로운 과정이다 보니까 가설 설정 직전에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해놓은 선행 연구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외인은 갑이 검토한 선행 연구 두 개예요. A라는 연구와 B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2차 자료를 본 것이고 주된 메인 자료 수집 방법은 아니겠지만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 일부 문헌 연구법을 썼다 정도로 갑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메인은 갑이 참고한 그 두 개의 연구를 잘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갑이 참고한 첫 번째 연구가 A예요. 네, A라는 연구에서는 변수가 나옵니다. A, B가 다 양적 연구인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양적 연구는 목적이 가설 검증입니다. 가설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파악하는 건
이 사회조사 유형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당연히 선제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변수 파악은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아무래도 과업 수행이 뭐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영향을 주는 타인의 존재가 독립 변수, 영향을 받는 과업 수행이 종속 변수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러한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A라는 연구는 양적 연구입니다. 갑이 참고한 첫 번째 연구가 양적 연구라고요.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이클 선수들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구분을 해서 한 집단은 각자 따로 출발하게 하고 다른 집단은 여러 명이 함께 출발하도록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명이 함께 출발한다는 건 타인의 존재를 조작시킨 거죠? 이렇게 독립변수의 내용을 조작시키는 것을 실험 처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처치를 한이 니은이 실험 집단, 그렇지 않은 기억이 통제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 A라는 연구는 양적 연구를 시행을 했고 자료 수집 방법으로 무엇을 썼다? 그렇죠. 실험법을 쓴 양적 연구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함께 달린 집단이, 즉 실험 집단이 따로 달린 통제 집단보다 더 좋은 기록을 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면 가설이 A에서는 수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구도 보겠습니다. B라는 연구를 참고를 했는데, 이 B에서는 과업과 관련한 개인의 기본 역량에 따라서 조금 달리 봤어요. 그래서 B라는 연구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B라는 연구에서는 기본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는, 잘 가지고 있는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B라는 연구에서도 역시 첫 번째 가설의 독립변수는 타인의 존재,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과업 수행입니다. 자, 그런데 과업과 관련한 개인의 기본 역량이 이번에는 낮은 집단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이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두 개를 세운 겁니다. B라는 연구에서. 타인의 존재가 여전히 독립변수, 과업 수행이 종속변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B라는 연구에서는 첫 번째 가설은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어떤 집단에서? 기본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역량이 낮은 집단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과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이렇게 가설을 두 개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여러분들 여기도 역시 가설을 세운 거니까 당연히 양적 연구 시행한 거죠. B에서도. 근데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썼는지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선발한 당구 동호인들을 당구 실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에 각자 당구 게임을 수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높은 집단에서도 과업을 한번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 사전 검사를 각자 시행을 해본 거죠.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각각에. 그래서 그 점수를 측정을 하였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각 집단을 여기 볼게요. 관찰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당구 게임을 수행하도록 했어요. 여러분들, 관찰자들이 있다라는 건 가설의 독립변수인 타인의 존재를 역시 조작시킨 겁니다. 그래서 관찰자들이 있다. 즉, 독립변수를 조작을 했다. 그래서 관찰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당구 게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측정했으니까 과업 수행이라는 종속 변수를 실험 처치하고 나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한 거죠.
그 결과 실력이 높은 집단의 게임 수행 점수는 이렇게 비교했더니 얘는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낮은 집단의 경우는 비교했더니 이렇게 낮아졌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설이 조금 수용이 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까지 이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 B라는 연구도 실험법을 쓴 양적 연구를 갑이 이제 참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아 나도 이제 변수를 통해서 가설을 세워봐야겠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울 준비를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갑은 A와 B라는 연구를 통해서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과업 수행에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과업 수행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유의미한 영향이라는 거니까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래서 두 연구가 아마 둘 다 수용이 됐었던 걸로 보입니다. 갑은 A에서는 타인을 이제 경쟁자로, B에서는 관찰자로 설정한 점. 그게 조금 다르죠, 둘이. 그리고 B에서 개인의 기본 역량이 과업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기본 역량이 높은 집단 따로, 낮은 집단 따로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목을 해서 이를 통해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과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타인의 역할과 과업 수행을 위한 행위자의 기본 역량을 변수로 하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 개인의 과업 수행에 타인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이니까 얘가 이제 종속 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독립 변수, 뭐 타인의 존재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 변수로 자기도 설정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이렇게 이제 갑의 연구가 시작이 되는 단계입니다. 갑이 실제로 그 이후에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떻게 연구를 진행했는지는 나오지 않았고 갑이 참고한 연구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급하게 읽으면 이거 어떻게 풀지 막 이럴 텐데 너무 쉬웠어요. 자, 1번 갑은 실험법을 사용했나요? 갑은 연구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고하고 아 내가 가설을 이렇게 세워야겠구나 마음먹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갑이 실험법을 사용했다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겠고 갑이 참고한 AB 연구에서 실험법을 사용한 겁니다. 자, 2번 갑이 검토한 이 연구들은 그렇죠. 여러분들 둘 다 양적 연구니까 방법론적 이론론을 전제로 하여 수행됐죠? 이거 너무 쉽잖아요. 정답 2번입니다. 답이 손을 들고 있었는데 3번 A에서 기억은 실험 집단, 니은은 통제 집단. 자, 우리 아까 검토를 해봤는데 기억이 통제 집단, 니은이 실험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반대로 서술을 했고요. 자, 4번 디귿과 리을 간의 차이로 인해 B의 가설이 수용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점수가 높은 애들, 그러니까 원래 역량이 높은 애들의 점수를 디귿이라고 하고 역량이 낮은 애들의 점수를 리을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비연구에서 관심이 없어요. 얘는 타인이 존재하면 이 기본 역량이 높은 애들의 점수가 오를 것인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종속변수 사후 검사와 사전 검사의 이 차이를 통해서 가설이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역시 이 두 번째 집단에서도 이후 점수하고 전 점수를 비교해서 가설 2를 검증하는 거지 얘네들은 왜 빼? 각각 따로 한 건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각할 만한 것은 이 지금 가설 1과 2를 각각 검증할 때 각각 실험 집단만 존재하고 통제 집단이 없어서 이게 실험 집단, 이게 통제 집단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독립 변수가 타인의 존재예요. 기본 역량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선지입니다. 5번 시옷이라는 이제 갑이 진행할 이 연구에서 이 미음이 종속변수 그 다음에 비읍이 독립변수가 되겠죠. 역시 반대로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지문인데 잘 냈다라고 보여요.